그런데 그 특강료까지 대줬는데 나중에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이건 더블로 저기 하니까 쉽게 얘기도 못하겠네. 야, 근데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지. 자, 아,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저기 특강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요. 그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전체를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지치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평상시 이론 수업했을 때 좀 취약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파트 중에서 뭐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개선, 몇 개라도 개선이 되면 그게 효과를 보는 거고, 그냥 가서 피곤한데 3시부터 하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수업 진행해 보면 3시 한 10분 되면은 다들 떠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데려오기 바빠요, 일단. 데려와야 수업이 될 거 아니에요, 데려오. 그러면 수업 시작해서 한 1, 20분은 데려오기 바쁜 거예요. 막, 아, 실없는 소리 하고 막 이래갖고 해서 간신히 데려놓고 빨리 진행을 막 하고 난 다음에 땅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만치 않아요, 이게, 모든 수업이. 저희는 이거, 이번 주 수업 돼가지고 계속 오후 수업이 깔리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해봐서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자신 있는 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듣기만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만약에 부족한 파트가 있으면 그때 집중력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이 강의를 들어도 4시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이 집중력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으려고 하면 3시간을 넘기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왜 영화의 러닝타임을 잘라주든가, 아니면 왜 프로야구라든가 프로축구에서는 경기 보게 되면 시간을 이렇게 쓸 때 대부분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셔서, 그죠? 자, 공공재가 있죠. 자, 공공재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사적재하고 대비되는 게 공공재라고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얘는 일반 그 재와 다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느냐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공공재는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이 무슨 소비가 가능한 재화라고 그랬어요. 공동 소비가 가능한 재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가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얘들의 시장이 공급이 되면 이거를 우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죠. 공동 소비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올림픽 열렸었죠. 외국인들이 대거 입국했잖아요. 걔네가 인천공항에 입국한 순간서부터 이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걔네하고 우리하고 지금 싸운다 안 싸운다 그런 거 없잖아요. 들어오면 그냥 공동소비가 돼야 안 돼요. 공동소비가 되죠. 우리가 일반 그 사적재 있죠. 경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경합성과 뭐가 있어요? 배제성이 있죠. 그렇죠? 일반 재화는 시장에 공급된 양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요만큼을 소비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만큼을 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요? 경쟁이 발생하죠. 제가 지난번에 만약에 소고기의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소고기가 1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뭐 10만 톤 시장에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소고기도 시장이 공급되는 양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어요. 매년 도축하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뭐를 소비하겠다 그러면, 소고기를 소비하겠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소고기 파동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 안 되는 사람은 소고기 사 먹지 말아라 이러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 차별화를 두는 거죠. 소고기 한 근의 가격과 돼지고기 한 근의 가격의 차별화를 두면 소득 수준에 맞춰서 소비하는 양이 조절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경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소비를 할 때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육점에 앞에 가서 소고기를 하루 종일 째려보고 있다고 해서 정육점 주민이 한 근 썰어주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에다가 뭐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소비의 선호를 조사하게 되면 이 소비의 선호가 제대로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사람들은 무임승차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려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거지가 있고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km 돼요. 그러니까 도보로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5분 한 20분 걸려요. 근데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면 저녁에 다닐 때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구청에서 이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선호도를. 가로등이 있으면은 어떻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를 조사해 보겠죠. 예. 해보고 만약에 여기서 피로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쪽에다 일부 비용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을 지우는 걸로. 가게, 뭐 가구마다 한 10,000원씩만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소비의 선호로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가로등이 설치된 다음에 돈 안 낸 사람은 이 가로등 이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식별을 하겠어요. 그죠? 그럼 물어보면은 소비의 선호를 물어보면은 별로 필요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시장에다 물어봐서 생산량을 정하게 되면 항상 양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적은 양만. 사람들이 소비의 선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표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항상 무슨 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생산? 과소생산.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그리고 이 공공재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 안 한다? 외부 효과 유발하는 거예요. 공공재는 뭐를 유발한다? 외부 효과를.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공원이라는 게 조성이 되잖아요. 공원이라는 것도 일종의 공공재잖아요. 그죠? 그게 조성이 되면은 주거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높아질 수 있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생산을 위해서 공단 이런 거 조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공단이 들어선 주거지역은 피해를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왜 원전을 집어넣으면 원전이라는 게 알기 쉽게 해서 시장을 통해서 생산되기는 어렵잖아요.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원전지역 주민들은 피해 볼 수 있다 없다? 피해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공급을 하게 되면 무슨 효과를 유발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시험이 나온 거예요.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전 시장과 이제 비대칭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시장의 실패 원인 중에 보면요. 불안전 경쟁에 따른 독과점 문제라고도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장에 생산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우리가 독점의 상태라고 그러죠. 독점의 경우는 생산자가 이윤을 독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시장이 실패가 된다는 것은 그 생산자 혼자서 이윤을 독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윤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생산을 하는 거야. 그게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예, 완전 경쟁 시장이 있을 때 균형 상태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생산이 이루어져요. 원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근데 불안경 경쟁에 의한 독점이 되면은요. 여기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요? 생산량이 줄죠. 그리고 뭐가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기가 지불해야 될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야.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뭐가 줄어들어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생산이 돼서
그래서 불안정 경쟁에 의한 무슨 생산? 과소 생산. 그래서 이게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비대칭 정보라고 돼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서는 왜 기업에서 이제 그 직원을 뽑을 때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면 면접관이 봤을 때는 서류상에서 나오는 스펙은 다 비슷해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D라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언변은 얘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 회사 기업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얘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훨씬 더 후한 점수를 받아서 얘가 합격이 된 거예요. 얘는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맨날 퇴근 시간만 기다린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냐면 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이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소비자가 신뢰를 못하게 되면 그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걸 시장에 내놓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또 만약에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있더라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으면 그 물건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뭐를 공시해 주는 거예요. 토지하고 주택 가격을 공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거래할 때 참고하라는 얘기죠. 그걸로 거래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최소한의 자원 배분을 유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을 하더라도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얘기 했고요. 뒷장에 가시면 정부의 시장 계획과 정부 실패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정부가 이제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 개입했잖아요. 그러면 시장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개입을 해야 돼요. 정부는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최저임금제 이런 것도 있죠. 작년인가 왜 우리가 그 노사정 협의했을 때 원래 정부의 목표가 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타협본 게 7,300 얼마인가로 결정이 됐죠. 그걸 만약에 정부가 한 8,000원을 목표로 했다면 절대로 7,300원 결정이 안 됐을 거예요. 정부가 처음부터 얼마라고 만 원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7,000원대에서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후유증도 많잖아요. 예,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인력을 뭐 구조조정한다든가 생산 원가가 커서 물건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든가 이게 나오더라도 정부가 그 당시에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7,000원대로 진입하기는 요원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바에는 차라리 정부가 들어올 때 2만 원의 목표라고 그랬으면 그래도 한 만 원은 넘겼을 텐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절에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있죠. 예, 그거 별표 하나 하시는 거야. 이거 지난번에 별표 안 해줬나요? 해줬죠? 여기 왜 별표가 안 돼 있어? 응. 아, 노트에다가? 어, 그래. 우리 저기 고충관 노트에다가 이렇게 잘 정리하는구나. 어, 말도 잘해야지. 참. 너한테 물어보고 바로 후회했어. 어, 바로 후회했어. 그 별로 저기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자, 정부가 시장에 가게 되면요. 직접 개입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간접 개입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걸 다 지문으로는 써요. 쓰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요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 있죠. 이건 답으로 유도를 많이 하죠. 자, 직접 개입이라는 것은요. 정부가 어디에 들어와서
시장에 들어와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개입이라고 그러고요. 직접 개입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보면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것도 있고요. 공공투자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공영개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그 공공임대보유제 하는 거. 그렇죠? 뭐 이거 말고 이제 뭐 토지구획 정리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칠판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죠. 단지 여기서 표현할 때 얘를 토지 비축 제도 또 토지 은행 제도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쓸 수 있고요. 공영 개발은 토지 수용 방식이에요. 그렇죠? 강제 수용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다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부가 시장 기구의 틀은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요. 이거는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이 있죠. 경제적 동기를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제적 동기가 뭐냐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종부세 또는 취득세 세금 부과하든가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DTI 아시죠?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걸 조정하든가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각종 어떤 돈과 관련된 것도 있죠.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서 돈을 회수해가는 방법 이런 거 쓰는 건 다 간접 개입이에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규제를 하죠. 토지 이용 규제는요. 특정한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는 게 뭐 있다.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토지 이용 규제예요. 이 중에 여러분 시험에서 이게 자주 등장해요. 뭐 개발부담금 있죠. 개발부담금 제도는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무슨 개입이라고? 직접 개입이라고. 그냥 문제를 보면은 바로 풀 수 있게끔. 그 웬만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딱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178페이지에 가면 예제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4번에 정부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되겠죠. 얘는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5번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도 있고 간접 개입도 있다는 표현은 이제 그렇게 써준 거겠죠. 근데 3번에 가면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금융상의 지원은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하시더라도 문제를 풀 때는 별 지장은 없어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한번 가보시냐면 211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8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공공 부분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죠. 다섯 가지 있죠. 그중에 공 들어가는 하나 있죠. 몇 번? 3번. 걔가 답이죠. 공영개발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9번 있죠.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냐를 물어봤죠. 일단 공을 찾는 거예요. 공공토지 비축 있죠. 공영개발 있죠. 공공임대주택 있죠. 거기에다가 토지 수용 하나 있잖아요. 토지 수용이 공영개발이 토지 수용 방식이니까. 거기까지 네 개예요. 나머지 취득세, 종부세, 개발부담금, 대부비율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이건 간접이고. 그러니까 자꾸 조금 조금씩 하시면은 무난하게 이거 구별할 때는 식별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림없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179쪽에 가면 이제 토지 정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단락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하면은 집에 가셔서 예습을 해 오시나요? 그래요? 조금 일찍 끝날 조짐이 있으니까는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시고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그죠? 나머지 분들은 마찬가지입니까? 열심히. 그래요. 이런 단합된 모습을. 그래요. 참. 그래요. 왜냐면 오늘 저기 있다 오후 수업이 있다 그랬는데 학교론 처음 수업이지 다른 과목은 다 했죠. 예, 개론 이제 끝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의 첫 주니까 시간에 여유를 좀 드리려고 그러면은 1시간 20분이면은 밖에서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유 시간을 드린 거니까. 예, 여기 와서 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경험을 해봐야지. 그 대충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모르니까. 그쵸? 일단 확인도 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토지 정책서부터 해서 정책은 다 끝나고요. 투자론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투자론까지. 정책편 정도까지는 한번 읽어갖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결석하지 마시고. 그죠? 남은 시간이 이제 다음 주면 4월이에요, 4월. 그죠? 오늘처럼 끝날 때 표정이 밝은 경우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